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송의 박수를 임창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정석껏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백 있게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송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그래, 시편 150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호흡이 있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숨 쉴 때마다. 혹시 숨을 안 쉬고 계신 분 여기서 손 들면 큰일 나요. 숨 안 쉬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숨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져주심,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기 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야.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님,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육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다 만나 뵙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니, 십자가 그 능력으로 믿음의 백성들 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광 중에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삶의 왕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직장 관계로 먼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제 1차 공정이 잘 진행되어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사막에 모래바람이 늘상 있어서 심할 때는 눈도 못 뜨고 숨도 못 쉴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보내신 그 메일의 끝자락에 너무 도전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은 나라, 교회 문이 항상 열려있는 나라, 하나님 믿으라고 사정하는 나라, 통성 기도에도 잡아가지 않는 나라,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나라, 하나의 언어로 불편을 모르는 나라, 미세먼지까지 걱정할 수 있는 좋은 나라.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런 말을 마지막에 넣으셨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까지 걱정할 수 있는 좋은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의 메일을 읽으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죠. 차마 말 못할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15년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한 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15년 전 그때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때에 저는 제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째 제 나이 39에 마흔도 되지 못한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말곤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저는 차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다만 그분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제게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 기도와 제 눈물을 주님께서 듣고 보셨다는 말씀을, 저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는 말씀을,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저와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 저 히스기야의 허물로 인하여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54세, 주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날마다 겸손히 기도에 힘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 701년, 주전 701년 북이스라엘을 무찌른 아수르 왕국이, 대국이 이스라엘 성문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 히스기야는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세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지 아하스 왕은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환하게 만드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악한 아버지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원년 통치 첫 해부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이처럼 히스기야는 즉위 초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바르게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통치 14년 만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 선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25세 왕이 됐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이 든 히스기야를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히스기야에게 죽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주여.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다윗 이래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데 곧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어요. 이사야가 와서 집안을 정리하래요. 그의 죽음이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왕권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통절이 다 해놔라. 그리고 죽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콕 집어서 두리뭉실하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에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죽음의 메시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보통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면 모두가 다 충격을 받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부정하는 등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죽음을 수용하는 다섯 가지의 단계를 말할 정도입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그리고 수용이라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공포와 부정으로 복잡할 수 있는 그의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해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며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의를 찾거나 혹은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왔는지를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의의가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겁니다. 어떤 약속을 잡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잡은 겁니다. 자기의 죽음이 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 기억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뜻을 바꾸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빠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전한 선지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성전과 궁궐 사이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임합니다. 본문의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눈물을 보셨다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낫게 하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병이 나아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말씀은 그가 3일 안에 완전 치유, 완벽하게 치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침 받을랑 말랑 한 70% 나은 게 아니라 100% 치유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더라도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병의 치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 연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15년 전 그때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대 땅은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유다의 앞으로의 미래가 전망이 불투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앗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골치 아픈 국제 정세 속에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덜컥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사업이 경쟁 업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몸이 병든 거예요.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히스기야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낙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자꾸만 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도 사업이 자꾸 꼬이고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도 쇠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깊은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때 희생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눈물,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켜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치유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부탁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게 하실 징표를 구합니다. 여러분, 3일만 지나면 알잖아요. 3일만 지나면 다 낫는지 안 낫는지 알고, 3일 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확신하면 되는데, 아직 시간이 가지도 않았는데 징표를 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낫나? 정말? 3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히스기야의 믿음이 사실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야 인마 정신 차려. 내가 한 말 못 믿어? 이 자식 믿어라. 주님이 그렇게 꾸짖거나 꿀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셔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를 혼내지 않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더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야훼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말도 안 되는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빛의 굴절 현상을 주님이 만드셔서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 전 그때에 놀라운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15년 동안 히스기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잘 살아야죠. 우리는 정말 그가 잘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병고침 받은 히스기야는 바로 교만함의 죄를 짓고 맙니다. 병문 안으로 온 바벨론 사절단을 보면서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막 자기 나라의 보물들을 자랑하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보물이 있다. 왜 자랑합니까? 우리랑 동맹 맺자. 아수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바벨론의 보호가 있어야 된다. 히스기야가 그 생각한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더 꼬였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표를 받았음에도 이렇게 행동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징표를 받았지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훨씬 많은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5년 전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도 안 되는 인간의 성도의 기도에 창조주의 뜻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도 할 수 있고 뒤로도 가게 할 수 있는 분, 원수를 막아주시는 분,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그런데 성도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때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바꾸십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 제가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 2시, 1시 반까지 설교문을 만들면서 주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마무리를 해야 제가 자죠. 새벽 1시 반까지 번거를 치고 있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15년의 생명 연장입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 손에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걸 카테고리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주님은 예배 회복, 영혼이 잘됨 같이 환경의 회복, 범사에 잘되고 건강의 회복, 강건함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기도보다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잘나갈 때도 항상, 여러분 병고침 이후 받은 이에도 중요하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